안녕하십니까.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남영석 교수입니다. 뇌졸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뇌졸중에는 식구가 둘이 있는데 이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고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합니다.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조직이 손상을 입어서 생기는 병입니다. 뇌경색의 원인은 흔히 아시는 성인병들이 원인이 됩니다.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, 고지혈병, 흡연, 또 이제 심장에 대한 원인들, 심방세동이라든지 심장판막질환, 기타 다른 드문 원인들이 있습니다. 전조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마비죠.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마비라고 그러면은 다양하게 받아들이는데,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이 팔다리 힘이 빠진다든지, 아니면 말이 어눌해진다든지, 이런 운동마비가 많고요. 감각마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핀으로 찔렀을 때 감각이 둔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. 그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언어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어증, 말을 이제 잘 못한다든지 잘 이해를 못한다든지 그런 실어증이 있을 수 있고요. 또 어지럼증도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세상이 빙빙 돌듯이 어지럽고 이런 토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. 걷는데 자꾸 한쪽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보행장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. 이 뇌경색의 특징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다가 갑자기 손을 떨어뜨린다든지 뭘 쥐어도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생길 때 우리가 이 뇌경색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. 다만 이제 전조증상은 이제 지속시간이 짧다는 거죠. 이런 증상들이 5분, 10분 이내에 좋아진다든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전조증상들이라고 합니다.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 사실 집에서 해드릴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조치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시간을 다투는 병이기 때문에 집에서 뭐 손가락을 딴다든지 주무른다든지 아스피린을 먹인다든지 이런 조치들은 다 오히려 환자한테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실에 오시면은 저희가 24시간 대기하는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과에서 빠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응급실에 오시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검사가 CT 검사입니다. 그래서 CT 검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뇌출혈과 뇌경색은 치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별하기 위해서 CT 검사를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안정기에 접어들면은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MRI를 통해서 우리가 뇌경색이 어디에 왔는지 또 얼마나 크게 왔는지 뇌혈관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. 뇌졸중은 어떻게 보면 예방 가능한 병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. 담배는 당연히 끊으셔야 되고요. 술 드시는 건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그러다 보면 과음을 하게 되면 과음은 분명히 뇌졸중에 상당한 위험을 올립니다. 그 다음 식습관에 있어서는 건강한 식사들을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이 기름류들 뭐 삼겹살이라든지 닭껍질이라든지 이런 기름류들이 좋지 않고요. 고기도 이제 살코기 정도 드시고 많이 드시는 것보다 적게 드시고요. 그 다음에 우유도 고위험군이라면 저지방 우유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. 채소라든지 과일이 이 뇌졸중 예방에 좋기 때문에 드시는 거 좋고 그 다음 미역, 다시마 등 해조류 또 이제 콩이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이런 견과류들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. 그리고 운동이 중요한데요. 운동은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요. 걷기, 빨리 걷기나 가볍게 뛰기 정도의 그런 강도의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